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중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건데, 제가 리스너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 래퍼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에이벅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벅이라고 읽더라고요, 벅. 잠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래퍼의 조니 댕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이거 괜찮은 곡인데? 근데 아쉽게도 리슨업에서 그때 탈락을 하면서 아, 이 래퍼를 더 이상 못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하이어 브라더스의 노노와 손을 잡고 나온 비디오입니다. 바로 맵이라는 건데, 저는 이 버기라는 래퍼를 좀 알아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을 많이 쫓아가려고 하는 래퍼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젊은 래퍼 중에 트렌디하면 안 쫓아가는 래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랩하는 느낌을 바이브나 뭐 패션이나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또 이거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래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이어 브라더스의 노노가 참여했으면은 뭐 더 이상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벅과 노노의 맵입니다.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뮤직비디오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No cap. 보니까 이 래퍼가 하이어 브라더스 멤버들하고 친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비트는 또 약간 진짜 약간 중국 느낌이 나는? 저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아시아적이고 오리엔탈적이고 약간 중국의 느낌이 나는 그런 멜로디인데, 이게 트래핑이 또 들어 트랩이니까 좀 더 세련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래퍼들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아웃핏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일본 만화 있죠? 일본 만화 학원물 나오는 거 있죠? 학원 폭력 이런 거 다른 거 그런 만화 약간 그런 캐릭터들의 아웃핏으로 좀 꾸민 거 같아. 재밌어요. 오. 이런 구도 말이야, 이런 거.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 막 갱스터의 느낌을 뮤직비디오에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가 아는 갱스터면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갱스터면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거 있죠? 맨날 그 헤인즈 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바지 내려입고 그냥 후드들끼리 동네에서 막 이러고 노는 건데, 여기는 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아시아의 바이브를 준 거지. 약간 그 일본에서 볼 것 같, 일본 교복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일식집 같은 분위기도 선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블라블라블라. 이거 쇼파를 본다는 거는 쇼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왠지 저기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아. 와, 노노가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더니 딴 사람이 됐어. 겁나 멋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살을 빼기 전하고 살을 빼기 후에 어떤 랩하는 스타일이나 바이브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딴 사람 같아요. 제가 처음에 Made in China라는 곡에서 봤던 그 노노, 그때는 Dizzy Nozo, 그때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딴 사람이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멋있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이거 딱 일본 만화에서 보는 거잖아. 딱 우산 쓰고 딱 시커먼 옷 입고 딱 걸어가는 거. 오. 오. 역시 이거지. 힙합은 이거지. 건물 꼭대기 옥상에서 이렇게 딱 골프 스윙하는 거 있죠. 이거 약간 예전에 제이지가 나오는 뮤직비디오 뭐였냐? 멤피스 블릭이랑 한 거. 두마이 같은 거잖아. 옥상 꼭대기에서 골프 스윙 탁 하는 거. 오. 미스터 엔조이 더 머니. 어, 잘 봤어요. 뭔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느낌을 굳이 따라가지 않고 아시아적이고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표현하면서도 아 이게 그냥 존나 힙합 뮤직비디오구나 라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랩도 좋고 음악도 좋고 여기 패션 같은 것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옷을 잘 입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저는 르슨업 같은 TV쇼에서 좀 더 높은 성적을 기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아무튼 이 먹이라는 래퍼의 팬입니다. 저는 조니댕이라는 곡을 듣고는 완전히 팬이 됐어요. 그 한 곡 듣고 곡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힙합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출 기법이나 능력이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